오늘 저의 정치적 코멘트는 오늘 연합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취하고 특별히 사과값이나 배값 하락을 총력을 드리겠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물론 정부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매번 농작물을 기촌에서 이렇게 채소라든지 과일을 이렇게 심어보면은 물론 우리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 30, 40개까지를 뭐 사과도 심고 뭐 살구도 뭐 수박도 여러 가지 야채들을 심는데 그런 것들이 흉작이 될 때는 대체로 집에서 다른 작물을 해야지 비싼 사과를 갖다가 우리는 값이 오르면 절대 안 사 먹어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작물로 하고 만약에 배추값이 오르면 양배추를 쓰거나 아니면 상추 겉절이를 한다든지 또 봄동을 쓴다든지 그 대체로 다른 작물을 써서 이렇게 대신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소비자의 물가를 내리게 해서 심혈을 기울여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소비자들도 우리 국민들도 지혜롭게 사과값이 올랐다고 비싼 사과를 어거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과에 철분이 많이 들었고 그에 비슷한 다른 이제 작물들을 비타민 칼슘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에서도 많이 들어있죠. 철분이 뭐 이렇게 깻잎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런 봄동이나 머위라든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철분이 뭐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체로 이렇게 사용해서 먹으면은 국가도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소비자들이 지혜롭게 다른 대체 작물을 먹어서 서로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비싼 사과 금값으로 오른 사과를 자꾸 고집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음식 하는 과정에 이것은 비타민 뭐가 많이 들었고 철분이 들었고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공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흉작이 들어있을 때는 자꾸 그 비싼 거 사먹지 말고, 값 싸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넣어서 요리를 해 먹거나, 그 과일도 그렇게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치가 흉작일 때는 깻잎이나 케일이나 배추들을 먹고, 또 깻잎에 부채나 봄동이나 연이어 지고 새로 또 돋아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작물이 봄동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부추가 올라오고 또 좀 부추가 이제 뻣뻣해질 쯤 되면 깻잎이 올라오고 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작년에 그 씨가 또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나님 섭리는 우리가 그것이 비싸서 또 흉작이 되면 또 딴 것으로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꼭 그 비싼 사과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대체해서 지혜롭게 그 가정을 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또 생산자 입장에서 기촌해 가지고 이제 우리 먹을 거를 한 3, 40가지 짓고 또 염소를 키우니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사료값이 올라 가지고 많은 염소 농가들이 떠내기 그 차들이 다닐 때는 큰 염소 밖에서는 소비자들은 120만 원씩 150만 원씩 사는 염소를 생산자들은 떠내기들은 20만 원 준다고 조금 강진 같은 데는 이제 도살장이나 그런 데 갖다 주면은 3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순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들은 이제 인건비니 무슨 전기세니 오일값이 올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갭이 너무 커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악한 사람이 개입해서 그것을 이제 더 저렴하게 줬을 때는 그 전에보다도 더 이제 나쁜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차라리 그거 받아가지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 먹는 것보다 염소고기가 더 70, 80 노인들한테 더 좋으니까 우리는 염소를 잡아서 그냥 고기로 먹어버려요.
파는 것이 이제 너무 붕괴해서. 그런데 이렇게 생산자한테 30만 원이고 소비자가 살 때는 150만 원을 주는 염소. 그 약효는 좋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마진을 다 이렇게 먹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이 중간 마진 문제가 참 크죠. 그래서 참 그 주로 인터넷으로 이제 대량으로 우리는 버터라든지 치즈 같은 것은 이제 노인들이 여기는 이제 귀촌한 이 시골은 아주 우유 배달이 안 되니까 농축된 치즈를 먹으면은 뼈라든지 칼슘 이빨이라든지 그 뼈에 퇴행성 무릎관절 이런 데 좋죠. 그래서 저기 그 한 3kg짜리를 한 5개씩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들여서 인터넷으로 사면 엄청 싸요. 마트에서 소량 사면 엄청 비싼데 인터넷으로 뭐 3kg짜리 한 5개 정도 사서 하나 이제 냉동실에 올려놓고 하나는 소포장해서 한 30개 열 뭐 20, 30개 이렇게 봉지 작게 한번 사용할 만큼 이렇게 소분해서 한 1년 내지 2년을 먹어요. 버터도 박스로 우리 국산 중에서도 굉장히 그 저렴하면서 좋은 거 인터넷으로 사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박스로 사면 2년을 먹더라고요. 뭐 어떤 제품이란 소리를 못 하겠는데 엄청 유명한 메이커인데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버터를 사가지고 지금 지금도 아주 2년 좀 아주 잘 먹고 빵에도 발라 먹고 이게 시골에 살아도 아주 서울에서 사는 거 못지않도록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는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인터넷이나 마트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값싼 것을 구입해서 가진 경제에 이득이 되게 만약 그것을 마트에 사면 우리 그렇게 못 사죠. 마트의 3분의 1 가격으로 그렇게 인터넷으로도 구입하고 어떤 건 또 인터넷이 비싸고 마트가 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사과 값이 올랐을 때 꼭 사과만 고집하지 말고 그 대체 식품들을 알고 또 마트나 인터넷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국가가 또 이렇게 소비자들의 물가에 이제 신경을 써준 건 좋지만은 소비자 자신이 스스로 너무 비쌀 거가 올라 있는 건 난 절대 안 사요. 비싸서 올라가 금값인 것은 안 사는 게 좋아요.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에요. 니도 나도 막 사재기라고 막 비싸다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은 서로가에게 더 국가에도 좋고 저 나쁘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또 소비자들한테 서로 나빠요. 꼭 필요한 사람만 사도록 하고 뭐 가정 경제를 생각해서 좀 저렴하면서 그거에 들은 영양가라든지 그 맛을 지니고 있는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사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생산자 또 이렇게 또 작년에는 우리도 사과나무가 있지만 사과가 잘 열리지 않고 썩어버리고 날씨가 기상이변으로 어떤 해에는 잘 됐다가 어떤 해는 양파도 나빠졌다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산했지만 양파를 적게 아껴서 먹고 많이 생산했을 때는 자식도 주고 이웃도 나눠주고 우리도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긴축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계속 정부에다가만 뭐 저 물가 저기 정부가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소비자들 물가에다가 이렇게 투자하고 집어넣는다면 그게 어떻게 나라가 그게 언제 발전하고 더 앞으로 더 그래서 그거 저기 더 승승장구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도 너무 고가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안 사주고 또 대체품을 이렇게 구입해서 사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리 음식을 이렇게 저기 자주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음식에 대한 비타민이라든지 영양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음식에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자주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연합뉴스에 오늘 나왔던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특히 사과값 하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고 정치적 코멘트를 몇 마디 했습니다.